그게 말이 돼요? 그럼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? 감정을 감추라면서요. 가면이라도 쓰라면서요. 진심은 조금도 없었어요? 화경 씨도 알잖아요. 내가 미성그룹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해요. 귀찮고 무섭고. 아휴, 생각만 해도. 재빈 씨 혼자서라도 미성을 차지하겠다면서요. 아니 그거야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죠 뭐. 아유 내가 무슨. 아유. 근데요 화경 씨는 회장님한테는 안 가봐요? 네? 20년을 손녀로 살아왔잖아요. 아무리 화경 씨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시지만 그래도 더없이 아껴주셨던 세월이 있잖아요.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? 아니 화경 씨 때문에 구속까지 되셨는데 미안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까? 미안해요? 내가요? 왜요? 왜 미안해야 해요? 그새 잊었어요? 회장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? 알죠. 화경 씨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죠.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다가 뭐 측은지심 같은 건 안 느껴집니까? 인간적? 재빈 씨 설마 회장님을 진짜 할아버지라고 느끼는 거예요? 어이없게도? 아유 말도 안 돼. 할아버지라뇨?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. 근데 그럼 안 됩니까? 정말 왜 이래요? 재빈 씨가 가짜 손자라는 걸 아시는 순간 회장님은 재빈 씨를 냉혹하게 버리실 분이라고요.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려주실 거라고요. 정신 바짝 차려요. 회장님은 재빈 씨 할아버지 아니에요. 재빈 씨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하는 대상이라고요. 약속이 있는데 깜빡했네. 나중에 봐요. 회장님한테 미안한 마음? 측은지심? 왜 자꾸 불러내냐? 귀찮게. 정세희. 누군지 알지? 아, 세희? 왜? 성진가에서 정해준 장성민의 정원자. 태봉그룹 차녀. 아, 열심히 팠나 보네.